와, 우리 사 진짜 잘 먹는다. 밥차남 잡채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 당면, 불린 당면을 가지고 잡채밥, 아주 맛있게 잡채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자, 잡채밥 만들 때 준비할 거, 우선 당면 150g짜리, 요거 300g짜리인데 요거의 반을 사용했습니다. 자, 따뜻한 물에 한 15분 정도 불려서 지금 부들부들하게 불어 있거든요. 요렇게 미리 불려서 준비해 주시고, 자, 뭐 당근, 배추, 피망,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 집에 있는 채소들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고기, 자, 소고기 약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고기 안 넣으셔도 되고, 고기랑 요거는 버섯,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 중식 요리에 많이 쓰는 목이버섯인데, 요 목이버섯을 볶아 먹으면은 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요 버섯 참 맛있거든요. 자, 재료들은 모두 채 썰어 줄게요. 안돼 이자가 뭐가 안돼? 의자가 안돼. 자, 그리고 피망, 수아 이거 피망. 피망. 자, 피망도 썰어주고. 자,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양파 한 반개. 배추는 뭐 꼭 배추 안 넣어도 되는데, 자, 양배추 넣어도 괜찮고요. 뭐 호박 넣어도 괜찮고. 대파. 당근. 뭐 많이 할 것도 없지 뭐. 다 조금씩만 있으면 되는데, 채소가 그래도 좀 듬뿍 들어가줘야 맛있잖아요. 고추는 취향에 맞게. 매운 거 싫어하시면은 안 넣어도 되고. 자, 다음 이거는 불린 목이버섯. 자, 불린 목이버섯도,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하고. 이렇게 목이버섯 보시면은 나무에 붙어있던데 모래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나무 껍질 같은 게 붙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주시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딱 손질, 지저분한 거는 잘 보시고 떼어주시면 됩니다. 전에는 진짜 지저분한 거 많아서 손질 되게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많이 깨끗해졌어. 아, 이거 버섯 많네. 이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양 너무 많아지네 이거. 자, 불린 목이버섯은 한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뭐 한 5분이면은 돼요. 당면이랑 버섯만 미리 좀 불려 놓으시면은 뭐 써는 거는 금방 하니까. 자, 이렇게 준비 딱 해놓으시고 만들어 볼게요. 아이, 자, 바로 만들까 하다가,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편하게 소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3개 넣으시고, 자, 설탕 하나. 자, 설탕 단맛은 좀 취향에 맞게 좀 조절을 하셔요. 무조건 따라 하시고선 달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맛술 3개. 자, 여기, 자, 요, 저는 요거 해선장이에요. 해선장은 중식에서 사용하는 소스인데, 자, 고구마랑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소스거든요. 약간 달달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 소스인데, 자, 오늘은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3개. 자, 없는 분들은 굴소스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 뭐야? 자, 후추도 톡톡톡톡 넣어주고. 자, 요거는 치킨스톡. 치킨스톡은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굴소스만 넣어도 돼. 있는 분들은 요 한 반 스푼 정도 넣으면은 조금 더 좀 전문점 같은 맛이 날 수 있겠죠? 수아야, 잠깐만. 여기 놔봐. 잠깐 놔줘. 너 놔둬볼 거야. 수아 볼 거야? 그래. 누가 해? 아빠 누가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거는 노두유라 그래고 노추 간장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좀 색을 진하게 내주는 간장입니다. 요거를
한한 스푼 정도만 딱 넣어주시면 나중에 색이 선명하게 나면서 아주 보기가 더 좋죠? 예뻐요. 자, 팬이 달궈지면은 자, 우선 기름, 식용유 약간 둘러주고 자, 고추기름으로 하면은 더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애기 있으니까 고추기름 못 하고요. 자, 우선 고기, 소고기. 소고기 넣고 살짝 돼지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좋아요. 자, 살짝 볶아주고 다음에 버섯. 자, 버섯도 넣고 또 살짝 센 불로. 센 불로 볶아주면서 자, 간장. 간장 약간 밑간 정도 되면 되게. 이렇게 볶아주고 다음 다시 이제 나머지 채소들 한꺼번에 이렇게 볶아줄게요. 근데 당면은 지금 넣지 않아요. 왜냐, 양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볶아버리면은 물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볶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채소부터 먼저 이 부재료들부터 먼저 볶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채소를 볶아서 채소의 숨이 좀 약간 죽을 때까지 너무 푹 익히지는 말고 센 불로 자, 채소의 숨이 약간 죽어서 좀 부피가 줄어들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놓고 자, 옆에다가 빼놓고 자, 이제 바로 다시 자, 식용유 한 두 바퀴 둘러주고 불려놓은 당면 넣고 자, 볶아주면서 아빠 거 소스 주세요. 아빠 소스 가져가면 어떡해. 아빠 얼른 주세요. 아야야야, 그걸 거기까지 가져갔어. 아빠 가져갈게. 어이, 내 소스를 수아가 가져갔었네. 이거 쑥. 자, 이렇게 쭉 졸여. 자, 당면을 자, 미지근한 물에 한 15분, 20분 정도 충분히 불려줬으면은 여기서 뭐 따로 물을 거의 넣지 않아도 돼요. 이거 뭐야?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야. 뭐? 또 아까. 저 요리사 하려고? 아, 요리사 안 해도 돼. 누가 이거야? 요리사는 아빠가 할게. 소야, 아빠의 직업을 뺏으려고 그래. 자, 이렇게 볶아주면서 자, 이 소스가 당면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 비주얼이 짜장면 같은데? 자, 2, 3분 정도 졸이면은 약간 당면이 투명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당면이 좀 투명해지고 소스가 거의 안 보이고 바닥이 보일 때쯤에 이제 볶아놓은 채소들 넣고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아따 맛있겠다. 때깔 좋고 자, 이렇게 싹 섞어주면은 아, 비주얼 기가 막히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전원 끄고 자, 참기름이나 고추기름 이렇게 한 바퀴 좀 둘러주고 깨도 여기 위에 좀 뿌려주고 자, 이러면 잡채밥 맛있어 보이죠? 담기 전에 잡채 간만 볼게요. 와, 아, 뒤졌네. 뒤졌어. 소야, 아빠가 잡채밥 만들었거든? 고추는 이거는 아빠가 먹을 거고 아빠가 고추 빼고 소야 이거 줘볼게. 먹어보자. 너 이거 어디야? 이거지요? 그거 싫어? 응. 피망도 빼? 응. 자, 아. 아빠 이거 다 입어. 응. 이거 아빠 맛있어? 응, 맛있어. 소야도 먹어봐. 소야 먹어봐. 어때? 응. 맛있어. 맛있지? 응. 꼭꼭 씹어서 먹어. 편식하지 말고. 좋아요. 너무 맛있잖아. 이거지. 너무 맛있다. 맞아, 맛있어. 맛있는데 너 어디가? 여기가 먹은 거야.
입에 짝짝 붙는다. 짝짝 붙어. 청양고추 그 한 조각씩 딱 같이 들어가면은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수아 안녕. 코그만 파이수아.